미스터 잡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라야, 이게 얼마만이야? 이번에도 네가 나 추천했다며? 우리 함께했던 시간이 그리웠던 거지? 세상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거 우리 얘기야? 완전 감동 먹었어. 미스터 잡스, 미션 전달하겠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술 작품을 감상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훼손되거나 소실될 수 있는 문화재와 예술 작품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보존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미스터 잡스, 지금 즉시 다음의 장소로 이동하여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체를 밝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직업 조사를 위해 파견된 미스터 잡스입니다. 자, 우선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복원하는 사람입니다. 네, 현재는 주로 IT 분야 혹은 게임 미디어 분야 종사자 등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들이나 역사 문화재 쪽 전문가분들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헤리티지 콘텐츠 구축은 사전조사 및 계획부터 시작됩니다. 콘텐츠와 대상과 결과물의 용도 등이 결정되면 대상에 대한 분석을 하죠. 현장에서는 3차원 스캐닝, 사진 촬영, 타깃 혹은 기준점 설치, GPS 측량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스캐닝 작업을 할 때는 거리, 각도에 따른 누락을 막기 위해 여러 지점에서 다양한 각도로 스캔해야 합니다. 현장 작업 후에는 후처리 과정을 통해 스캔 데이터를 처리하여 최종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필요한 산출물을 제작합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3차원 디지털을 비롯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디지털 헤리티지 분야 전체를 볼 때는 아직 세계적인 수준은 아니어도 이 분야를 이루는 세부 분야별 국내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문화유산과 IT 기술력이 있고 특히 최근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세계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0년 5월 새로운 형태의 전시관인 디지털 실감 영상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VR, AR, 홀로그램 등을 이용한 실감 콘텐츠는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유명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문화유산 체험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없앤다는 점, 또 각 문화유산의 특성을 부각하는 다양한 형태로 관람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디지털 헤리티지 콘텐츠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 디지털 문화유산처럼 처음의 뜻을 누군가 기억한다면 그 가치는 회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눈 우정처럼요. 하라! 방금 한 말 다시 한번 해봐. 제가 무슨 말을 했나요? 시침이 떼기는. 부끄러워서 그러지? 다시 한번 말해봐. 보고나 하시죠. 그래, 할게. 미스터 잡스 미션 화이트!